안녕하세요, 뭉치예요. 오랜만에 생생정보통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글쎄 제 칭찬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 보고 있었군요. 또 무슨 칭찬이 있을까? 어? 이건 뭐지? 어? 말하는 개가 있다고요? 이럴 무서워? 수가? I love you. 어머. I love you. 외국엔 이런 친구들 많죠? 사실 부러웠어요. 자, 맞는 리포터 저 뭉치가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말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뭉치의 팩도 견문록 지금 시작합니다. 말하는 친구를 만나러 달려간 이곳.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에 말하는 강아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잘 찾으셨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에 들어서자 아장아장 걷는 이 녀석.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것 같은데. 말할 줄 알아? 아, 저 강아지 아니에요. 쟤는 말하는 강아지 아니고요. 말하는 강아지 저기 있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말하는 강아지 뽀뽀. 아, 예쁘게 리본 좀 했어요. 뽀뽀. 뽀뽀예요? 과연 뽀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 하지만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일반 강아지하고 똑같은데요. 원래 보통 땐 잘하는데 오늘 하기 싫은가 봐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약간 기분파예요. 응? 뭐라 그런 거 같은데? 한 번만 다시 해봐. 귀여워. 뽀뽀 한 번만 다시. 또 낯을 많이 내. 잘 안 하네요.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진짜 말하면 대박이에요. 과연 이번에는 뽀뽀야. 뽀뽀야, 빨리 좀 말해봐. 아우, 정말 기다리다 지치겠다. 그 순간 엄마 약간 옹알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진짜 엄마라고 하네요. 네, 엄마라고 하죠. 엄마라고 말하는 뽀뽀! 그렇다면 피디 형 아가씨께도 말을 할까요? 일단 먹을 걸로 해줄게요. 엄마 아니죠? 엄마? 과연 이번에도? 엄마 좀 다셔요. 엄마 소리 대신 폭풍의 애교. 애교 떨어요. 간식 준다 그러는데 더 안 하네. 엄마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한테만 엄마라고 해요? 한 번만 더 들려줘 뽀뽀야. 응? 아이, 좀 도망가지 말고 들려달라니까. 어? 들려줄 거지? 모양이 짖는 거랑은 달라요. 보고 있나? 다르긴 달라요, 진짜. 나도 질 순 없지. 어려워요. 많이 보고 있네요. 안 떨어지죠? 말하는 거 진짜 어려워. 그날 오후 덕분에 엄마도 뽀뽀 몸조리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까지. 어? 근데 그건 뭐예요? 그만 야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야채 다진 거. 뽀뽀를 위한 영양 가득한 식사 시간. 옳지, 엄마 했네. 뽀뽀 꺼이줄게. 아이고, 잘 먹네. 사람 같아요. 진짜 잘한다. 아이고, 잘 먹네. 다정한 식사 시간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빠. 뽀뽀는 거기 주고 나는 거기 오고. 거기니까 잘 찾아봐라, 거기. 잘 찾아봐요. 질랑은 진짜 없다. 거기도 딱 딸랑 한 개 들어가야 돼. 보여요, 작은 거? 슬픕니다. 실수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가 질투가 나요. 정말로. 사실 뽀뽀와 엄마에게는 조금 슬픈 과거가 있대요. 결혼 후 찾아온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진 엄마. 자기야, 일어나봐. 여보, 밥 좀 먹어. 응? 좀 먹어야 힘을 쓰지. 안 먹을래. 그때 생각하면 진짜 모르게 자꾸 저 눈물을 그냥 조금씩 날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런 엄마를 위해 아빠는 강아지를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뭐야? 강아지가 우울증 치료하는데 좋대. 같이 한번 키워보자. 강아지 관심 없어. 마음이 너무 우울했던 엄마는 뽀뽀를 외면하고 말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옆으로 먼저 다가온 뽀뽀.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해봐. 오, 엄마. 오, 엄마. 엄마 그랬어. 그렇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연 엄마. 저는 아예 밖에를 나가지 않았어요. 슈퍼도 못 안 갔었어요. 그 나가기가 그 집 현관문 밖에 나가는 자체가 두려워서 못 나갔었는데 뽀뽀랑 지금은 이제 혼자 산책도 이렇게 뽀뽀 데리고 가고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뽀뽀도 이제 뽀뽀는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 되었대요. 정말 아이 같겠네요.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 저만 알 순 없죠. 여기요!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말하는 강아지 뽀뽀예요. 어때요? 야, 우차 이거 정말 신기하다. 진짜 걔가 말하는 거 맞아? 너도 애견 리포터인데 너도 말할 수 있지 않아? 리포터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근데 뽀뽀만 말할 수 있는 걸까?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엄마 같은 종류죠? 나는 한 번 본 것 같은데. 엄마? 두세 살 아기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대요. 엄마 뽀뽀 간식이에요. 근데 치석 제거에 좋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우와 많다. 이게 우리 연골이에요? 너무 부럽다. 하지만 엄마의 뽀뽀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문을 열자 보이는 건 전부 다 뽀뽀 옷들. 야, 옷이 나보다 많네. 이 옷이 뽀뽀한테 처음 만들어준 옷이에요. 아 직접 또 만드셨어요. 이러니 엄마 맞아. 뽀뽀 오빠. 왜 그렇게 많아? 뽀뽀랑 맨날 비교하고. 뽀뽀는 이쁜 짓을 하잖아. 오빠도 그럼 하면 사 줄 거야? 그럼 오빠도 하면 사 줄지. 주세요. 알았어. 사 줄게. 어머님들 비명을 지르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딛고 더 단단해진 가족 모두 뽀뽀 덕분이에요. 뽀뽀랑 민이랑 엄마랑 아빠랑 그것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뽀뽀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지. 뽀뽀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아빠랑 저 뽀뽀를 보고 결심했어요. 한글 공부를 하기로 말이에요. 뽀뽀야, 너는 말을 하거라. 나는 글을 쓸 테니. 졸려요. 저 앉았어요. 진짜예요.